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을 주셨던 룸투어와 옷장 소개를 할 거예요. 제 방이 뭐 룸투어 하기엔 이 이불부터가 약간 조금 룸투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룸투어는 진짜 대충 하고 옷장 소개를 메인으로 할게요. 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 있는 전등이랑 전등은 지금 다 켰어요. 자, 여긴 제 방이에요. 와! 와! 떡볶이 먹고 싶다. 달떡볶이. 야! I love you so much. 자, 야, 야. 오늘은 0.5배로 찍겠습니다. 안락한 제 침대예요. 여기는 브라운시. 항상 저와 같이 잠을 잡니다. 약간 레트로 감성? 이불. 여기는 스트랩 조명. 다시 확인해보니까 문 다리가 문 3m로 나왔네요. 되게 마음에 들군요. 썸네일로 해야겠어요. 다음 보여드릴 곳은 여기입니다. 제 화장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여기예요. 왜냐면 기분이랄까? 여기 왜 슬로우냐고 진짜. 이 화장대는 쿠팡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짜자잔. 이게 더 감성 있네요. 그죠? 이 스트랩은 품절됐어요 지금. 이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이 모니터는 안 쓰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도 잘 안 써. 이것도 안 써. 그냥 안 쓰는 거 투성이. 다 싸그리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조명이에요, 조명. 여기는 1년 365일 걸려있는 제 패딩과 겨울 옷들입니다. 아 맞다. 지금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 세트 조만간 제 인스타에서 마켓 열 상품들입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회색과 검정색도 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모자들. 여기는 캉골 모자예요. 그렇게 되십니다. 5만원인가 했었고 비니. 이것도 비니. 이것도 비니. 모자. 모자. 모자들 놔두는 곳이에요. 옷장 소개해드릴까요? 잘 안 입는 옷. 패스할게요. 여보를 켜줄게요. 따라라락당. 여기는 가방들이 있어요. 클러치. 폭졸리팩. 여기는 가발인데 가발을 안 써요. 앨리사. 원피스. 서면 지하상가에서 샀을 거예요. 진짜 제일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요. 체크 정장. 이건 제 고등학교 교복 추억이네요. 하얀색 슬랙스. 이거는 베이지. 이건 레드. 레드 나 한 번도 입은 적 없어. 왜 샀지? 베이지 슬랙스. 이건 약간 나팔 바지. 여기는 치마. 치마가 한 9개. 이건 그냥 이쪽에 살짝 트임 있는. 이거는 A라인 검은 치마. 이거는 나쁜 그냥 60만 H. 이것도 약간 H 모양. 가죽 치마야. 이거는 이거 치마 이렇게 많아. 이것도 베이지. 이건 브라운. 비모 하얀색깔. 이렇게 무늬 없는 단색 이런 거. 저 원피스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스튜디오 브라우스 소라스. 소라스도 좋아해서. 생각도 대학교 못 갔어요. 괜찮죠? 이를 5년 입을 거예요. 한 번도 바뀌고 나온 적 없어요.
있거든요. 체리 있잖아요. 짠. 이거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옆에서 피해요. 이제 코트 노란색 코트 하얀색 코트 이거는 퍼 자켓 꺼내면 다시 못 집어넣을 것 같아. 제가 꾸익꾸익이 넣은 거라서. 이거는 레이어드해서 레이어드 티 입잖아요. 저는 레이어드 티를 입는 걸 싫어해서 페이크 레이어드 티만데 레이어드 티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퍼프 티. 이거 되게 귀여워요. 저는 하얀색 옷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하얀색 옷이 제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건 냉장고 바지. 블룩블룩한 건데 여름에 입으면 짱이에요 진짜. 이거 여름용 조거바지인데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게 약간 꾸안꾸경 이것만 입고 가도 약간 꾸민 듯한 느낌? 이건 뭐냐?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는데요. 와이셔츠에 이렇게 딱 입으면 되는 옷인데 한 번 입은 적 없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옷을 잘 안 사줬는데 갬동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옷.